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가직 세무직 연구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정부과 아무래도 소식성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이번 합격을 하게 되셨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점수와 최종 합격 점수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평균 한 30점 정도였는데요. 합격할 때는 평균이 한 81점 정도 됐습니다. 정창순 합격자님만의 그 공부 스타일이 혹시 있을까요? 형법은 기출문제 위주로 풀면서 어려운 부분은 기본서에 체크를 하고 기본서를 좀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경찰학개론은 암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 시작 2, 30분 전에 매일매일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앞부분 이론은 별로 안 나오고 대부분 80%가 기본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권의 기출을 먼저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공부하시면서 영스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좀 힘들거나 지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꾸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상담을 했더니 지금 현직이신 사촌형이 연가 스파르타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해주셔서 그 형의 말을 믿고 연가 스파르타를 오게 됐습니다. 혹시 어떠한 추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영스파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시간을 관리해준다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이후에는 쓸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과목 개편 후 처음 보는 시험인데 혹시 소감 어떠셨나요? 예, 일단 영어랑 한국사가 자격증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됐기 때문에 심적으로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 과목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일주일 정해가지고 한 과목이 끝나면 다른 과목을 하고 그 과목이 끝나면 다른 과목을 하는 식으로 그 양이 많은 과목을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에 끝내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예, 헌법은 일단 기출문제를 사서 강의 없이 그냥 해답지를 참고해서 1회독을 먼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잡고 그 뒤로 기본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것도 1.5배속으로 일주일 내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한 7회독 정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이론은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했고요. 마지막에는 최신 판례를 한번 보고 동형모의고사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진 네. 첫 시험인데 어려우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쉬우셨을까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문제를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나 경 간부 문제를 연도별로 출력해서 다시 문제를 25분에서 28분 정도 안에 푸는 것을 많이 연습했고 이런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뭐였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경찰학 개론이었습니다. 경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암기량이 워낙 방대하고 이번에 행정법이랑 중간중간에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추가되면서 공부할 양이 체감상 너무 많이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시험에는 결국 기출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 출제돼서 좀 허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량진에 있는 면접 학원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면접할 때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태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말하는 속도라든가 면접관을 대하는 시선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의 내용적인 부분을 연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연습했냐면 거기서 짜준 조언들끼리 토론도 해보고 유튜브로 토론 프로그램도 찾아보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기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는 수원에 거주했기 때문에 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체력학원을 다녔습니다. 필기합격 발표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학원을 끊고 총 4주 정도 학원을 다녔는데요. 체력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3주차 때부터는 체력이 조금 늘어서 학원을 끝나고 나서도 헬스장에 따로 가서 윗몸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쳤고요. 제가 경기 남부 소수청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최면을 걸면서 체력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당일 해야 될 것 그리고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조언 부탁드릴게요. 시험 당일 해서는 안 될 것부터 말씀드리면 평소 좀 먹지 않는 것을 많이 먹어서 배에다 물이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나 유산균 같은 거는 갑자기 먹게 되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좀 지양해야 되고요. 책을 너무 많이 싸서 가게 되면은 그 책들을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 날은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냥 A4용지 한두 장 정도만 그 안에다 다 요약을 해서 그거 요약된 부분들 읽는 것이 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 생활 동안 슬럼프에 혹시 빠지신 적 있으실까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너무 스스로 지치고 성적이 오르는 게 스스로 잘 느껴지지 않았을 때 좀 힘들어서 공부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런 슬럼프에 많이 빠져봤어요. 비슷한 슬럼프를 경험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실 텐데 조언을 네.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기가 잘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정말 우울한 감정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 상태여서 이런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가 정 안 될 시엔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놓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던 거나 먹고 싶은 것도 그 하루 이틀 정도는 다 하면서 공부를 잠시 잊는 것도 슬럼프에 나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시설 좋은 스터디 카페나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많은데 왜 0823을 선택하셨나요? 저도 스터디 카페를 오랜 기간 다녀봤지만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 의지로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0823은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장점이 있고요. 또 스터디 카페에는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 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고 중간에 기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따로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0823은 그런 사소한 소음 같은 경우도 관리해주기 때문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이제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공부를 언제나 스스로 이제 그만둘 수 있습니다. 힘들면. 하지만 0823은 선생님이 감독해주시고 힘들 때는 상담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관리 아래에서 슬럼프를 겪어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에게 영습파 0823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멘탈이 약하거나 혼자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 방법에 관한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방법 없이 그냥 무작정 노력으로만 하다 보면은 좀 틀린 길을 가면서 성적도 많이 안 오르고 슬럼프에 빠질 좀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계속 스스로 점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공무원 시험을 하는 데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